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입당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저와 임호선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한 소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님에 대한 소개 말씀 아주 간략하게 드리고 진교훈 차장께서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옆에 백브리핑 장소에서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생가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생, 선생의 반대말이죠. 먼저 태어난 사람, 선배의 반대말이 후생입니다.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은 저한테 경찰대학 4년 후배인 경찰대학 5기 졸업생입니다. 전 진 차장을 만날 때마다 함께 근무할 때마다 늘 후생가외란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또 훨씬 더 공적 마인드가 뛰어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진교훈 차장의 업무 스타일 또 어떤 퍼스널리티 뭐 이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관수찰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관수찰, 나무도 보고 습도 본다는 얘기죠. 습을 보되 나무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큰 틀에서 넓은 시야로 뛰어난 분석을 하지만 세밀한 부분을 아주 빈틈없이 잘 챙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성격이어서 저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뎌낼까 할 정도로 큰 건 큰 거대로 잘 보고 작은 건 작은 거대로 잘 챙기는 그런 업무 스타일을 보여왔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서 시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무동기 범죄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33년을 넘게 경찰에 몸담으면서 치안 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경찰 차장을 지낸 진교훈 전 경찰 차장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것은 큰 인재를 만나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 치안 전문가로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책임져 온 치안 전문가로서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교훈 전 차장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역할에 앞장서리라 큰 역할이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임호선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호선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의 민주당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하고는 경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많습니다. 경찰 조직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제는 늘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진교훈 차장은 경찰 조직에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서 위기를 늘 기회로
바꾸어 냈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역량과 인품을 가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오늘 입당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환영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방금 전에 황운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치안의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치안 전문가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또 더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서울 시민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과 같은 치안 전문가, 치안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때 큰 결심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진교훈 차장의 앞날에 늘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네,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께서 배부해드린 입당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낭독해드리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가까이 강서에 살고 있는 강서구민 전 경찰청 차장 진교훈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고심 끝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모집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심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운하, 이무선 의원님, 그리고 그간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6월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한 후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설 것이라고는 저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3년을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절제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던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잇따른 묻지마 범죄 등에 불안해하는 저의 가족과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방관하기보다는 국민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간 경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강서구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나흘 만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과 실망감을 느끼며 그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인해 4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강서구민의 세금이 낭비됩니다. 40억이면 결식아동 5만 명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1,481명의 어르신들에게 한 달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행태에 강서 구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저 진교훈이 강서의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원이 되어 국민의 삶 속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33년의 다양한 행정 경험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 경찰의 개혁과 혁신을 선도했던 미래지향적 사고, 13만 경찰 조직을 이끌었던 일 잘하는 유능한 리더십,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꼼꼼하게 살폈던 그 경험으로 강서구를 서울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혁신과 창의 그리고 도전정신이 넘쳐나는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가치인 민생과 민주, 평화라는 가치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외연과 기반을 넓히는데 조그만 벽돌 하나라도 놓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